아이들의 입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초반에 얼마 정도나 그걸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한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중독돼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밤새 돈을 번다는데요. 아니, 어떻게 어디서 접속을 할 수 있죠? 얼마까지 일하셨어요? 자,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들. 이수근, 탁재훈, 포니안, 앤디까지 연루가 돼서 충격을 줬는데요. 아이들도 쉽게 이용하고 있는 성인 불법 사이트들. 불법 스포츠 도박은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어서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도박입니다. 이름과 본인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청소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중결 수가 없군요. 이게 문제군요. 얼마 전 있었던 불법 도박 사이트 검거 현장입니다. 예. 자, 이곳에서 조직폭력배 일당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들도 이 사이트를 이용을 했던 겁니다. 있었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베팅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 불법 도박은 매년 늘어 5년 동안 검거된 아이들의 수만 무려 556명. 예.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도박이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진짜 돈이 없으면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더 빠지기 쉽겠어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